약 3주 만에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가 1억 회가 넘은 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요. 바로 이겁니다. 영상이 아주 짧으니까요. 한 5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저 영상이에요. 저희가 좀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른바 짚라인을 타고 저렇게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건너는 저 여성. 근데 혹시 저 반려견이 큰 위험에 닥치지 않을까 때문에 댓글이 저 1억 뷰 영상에 3만 개 넘게 달렸더라고요. 그렇죠. 개들은 사람이 뛰면 따라 뛰는 습성이 있고 또 저 짚라인을 타는 여성의 발에 자칫 차여서 절벽에서 떨어질 우려도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아찔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누리꾼들이 동물학대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저 개는 여성의 보호자가 아니고요. 잠시만요. 저 사람이 반려견 주인이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저 개의 보호자는 영상을 찍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. 지금 비난 여론이 쇄도하니까 자기가 개 보호자로서 걱정 안 해도 된다. 앞으로는 좀 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들의 습성을 무시한 좀 개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1억 명이 봤다.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도 여러 좀 논란거리도 있었습니다. 아찔한 반려견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0위로 만나봤습니다.